미국의 윌리엄 레이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가 좀 커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점심때가 되어서 교회당에 나와보면 어떤 허스름하게 입은 할아버지가 좀 가난이 베일 정도로 조금 허술하게 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항상 점심때쯤 한 5분 정도 교회에 있다가 가고 또 그 다음날 와서 5분 있다 가고 하는 그런 매일 반복되는 그렇게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혹시 저 영감님이 교회에 무슨 도적질이라도 하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되시는 집사님께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할아버지께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무엇 때문에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영감님이 하시는 말이 교인이 교회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사님이 묻기를 왜 매일같이 왔다가 5분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러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기도하러 오셨으면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시지 왜 5분도 안 돼서 매일 그렇게 도망하듯이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왔다 갑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입원한 이후로 그 할아버지가 있는 그 병동에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보기에 그 할아버지는 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점심때만 되면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점심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나야 나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매일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왔어요 하고 돌아갔지만 이제 그 할아버지가 교회당에 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내가 왔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그 기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5분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늘 나가서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돌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심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의 왕은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25세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병으로 죽게 된 이 나이는 왕이 된 이후에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이 됐을까요? 예? 30살? 39살이 됐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하면은 선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예? 선왕이었다가 악한 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하면은 선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게 하셔서 그것을 보는 자는 그 열병이 났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노뱀들 그 모양으로 된 우상들을 다 파하고 바알 신상을 깨부시고 성전을 수리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호칭하는 호칭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왕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계명을 정직하게 지킨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언을 언제 하죠? 죽기 전에.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축복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주의 산에서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에게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너는 죽음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 정말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를 왜 이렇게 일찍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죽을 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 당시 히스기야가 있던 이 당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당시에도 그 북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고 이제 유다도 그 아수르라는 세계의 강국에 맞서서 싸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식민지를 삼고 나서 이 유다에게도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 유다 나라를 압박하고 노력하고 이제 공격하러 올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서 조공을 바치는데 어디서 그 조공을 바치느냐 성전에 있는 은으로 된 기물들, 기명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심지어는 금을 바쳐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할 때 기둥과 문에 그 금으로 덧칠한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죄로 여기셨을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 왕이 강하고 그 나라가 번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들의 군대를 무찌르고 또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전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바친 그 모습은 그 아버지 왕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행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때에도 그 아수르가 바치라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기고 모아서 다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방신을 의지하고 아수르 신을 의지하고 그들이 명령한 조공을 다 갖다 바쳤어도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는 것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벽을 향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막다른 절벽,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절벽에 다다랐을 때 그는 벽을 향해서, 여러분들 성경의 이 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의 막바른 절벽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때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뿐 정작 지금 그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전에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연약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그가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정말 정점에, 인생의 정점에 이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그만 그 땅에서 있고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하지만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죄가 있는 그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려고 이런 죽을 병을 나에게 허락한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절망의 절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절벽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낙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강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사랑과
그 가리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심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시고 15년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향하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 유다의 그 나라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제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명 또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위기와 또한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사역을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 기자가 물어보기를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리빙스톤이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자리를 지키는 그 히스기야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를 종기가 있는 곳에 바르면은 그 종기가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간요법으로 무화과를 으깨서 그 종기에 바르면은 그 종기를 낫게 하는 치료제가 바로 이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화과를 갈아서 그 종기에 붙이기만 하면 낫는 병인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금과 은금을 다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의 질병이 다 낫는다고 하면 요단강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무화과 열매를 바르면 나을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치료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치료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병이 나았고 15년이라는 귀한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송장이 되어 다 죽어 있는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 순종이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병원에 진찰하러 갔다가 병원에서 갑자기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의사는 장로님이 살 가망성이 없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장로님이 그 가족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도 목사님 앞에서 이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통곡하시고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벌게 하시면 예배당을 하나 하나님께 멋있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 좀 있다 하지 하면서 막내 아들 대학교 졸업하면 예배당 건축해야지. 그런데 이제 모든 아들들이 다 대학 졸업했는데 좀 있다 하지 하면서 우리 아들들 다 결혼하면 하지 해서 결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다 하고 나니 그 아들들에게 집 한 채씩 좀 사주고 하지 하고 또 아들들에게 집 한 채 다 사주고 그러다가 미루다 성전을 짓기는 커녕 인색한 장로로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하게 되었고 그 해에 그 교회의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심령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우리 은혜교회도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한국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맞이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그 회개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